사망하신 아드님과 며느님 앞으로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험금 지급사항이랑 비지급사항이 나와 있거든요. 아드님하고 며느님 신원 확인하시고 보험 기간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런데 이런 재해 사망의 경우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요.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면 아니에요. 우리 엄마 아빠 그러지 않았어요. 우리 엄마 아빠 나만 놔두고 그럴 리 없어요.